니체 특히 자라투스트라를 읽을 때 우리가 이제 꼭 유념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내용 말고 이제 내용과 더불어 그 얘기가 전달되는 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 전반적인 그 분위기 이것까지 이제 같이 봐야 돼요. 그걸 니체 연구자 프랑스 쪽 사람인데요. 연구자 중한 사람인 클로소프스키 라는 양반이 이제 그걸 스팀몽 우리말로는 기분 또는 정조 이 정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니체 텍스트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 제가 클로소프스키라는 분의 용어라고 이분이 강조한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실 하이데거 같은 사람도 이 슈팀몽이라는 얘기를 해요. 자기 철학 맥락에서. 그러나 니체하고는 사뭇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클로소프스키가 주목한 그 슈팀몽 기분 정조 이거가 이제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저기 마지막 인간 얘기할 때그 마지막 인간들의 어떤 공통된 특징에 대한 우리의 느낌. 슈팀몽은 영어로 하면 그냥 힐링 정도에 가까워요. 뭐 아닙니다. 프랑스어는 썸띠멍, 센티멘트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튼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용 내용이 전달되는 분위기와 맥락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의미라고 할수 있는 그 내용의 의미라고 할수 있는 부분도 이거에 따라 이 분위기에 따라 사실 많이 해석이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계속 보자면요. 여기서 서설이라 불리기도 하는 자라투스트라의 첫 연설이 끝났다. 자, 3중으로 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초인, 두 번째 파트는 넘어감과 내려감,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마지막 인간. 이제 그렇게 있었습니다. For Rede라는 말은 For라는 말하고 Rede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요. For라는 건 앞이란 뜻입니다. 앞, 전. 레데란 말은 말이란 뜻입니다. 말한다. 레데는 그럼 말한다 이런 영어로 하면 뭐랄까 스피크. 스피크에 거의 가까워요. 그러니까 앞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설이라고 번역하고요. 뭐에 그럼 앞선 말이냐? 뒤에 이제 1부, 2부, 3부, 4부의 구체적인 가르침들 에피소드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앞서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서설이란 말이 원래 갖고 있는 뜻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전체에 대한 일종의 서론 또는 전반적인 스케치 이런 걸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는 뒤에 본격적인 말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지만 전반적인 이책 전체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그래도 대충은 건들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연설이 끝났다. 그 지점에서 대중의 울부짖음과 환락이 그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와! 막 하는 거예요. 와! 그들은 이렇게 외쳤다. 오 자라투스트라, 우리에게 이 마지막 인간을 달라. 우리를 이 마지막 인간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초인을 선물하겠다. 이게 되게 웃긴 거죠. 자라투스트라 입장에서는 경멸의 의미로 이 마지막 인간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 대중 또는 군중은 자기들이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인을 선물하겠다. 초인은 앞에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넘어가는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넘어가는 인간이라는 요 의미 요게 이제 되게 사실은 좀 있다가 바로 그 줄광대가 나오게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줄광대 역시 줄을 타고 넘어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4절 3절 그죠? 3절 마지막에 줄광대가 사람들이 그 줄광대를 즉 자라투스트라는 초인이라 치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줄광대인 그 존재를 얘기하는 줄 알고 충분히 들었으니까 우리에게 모습도 보여줘라라고 이제 자라투스트라를 비웃으면서 이제 군중들이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줄광대가 자기한테 한 말이라고 믿고 나오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초인을 선물하겠다, 초인을 뭐 보여주겠다라는 말하고 이제 같이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6절에서 이제 그 줄광대 그러니까 이제 조금 건너가고 있었겠죠. 아마 이 얘기하는 사이에 뭐가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줄광대가 건너가는 이제 이런 그 일과 더불어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군중은 환성을 지르며 입맛을 다셨다. 이제 아주 엉망진창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짜라투스트라는 슬퍼져서 마음속으로 말했다. 저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이 귀들을 위한 입이 아니다. 내가 산에서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시냇물과 나무의 소리를 너무 많이 경청했다. 지금 사람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염소 치는 자에게 이야기하듯 저들에게 이야기한다. 이 염소 치는 자에게 이야기하듯 이란 말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앞에 맥락으로 염소 치는 장소가 결국 도시가 아니라 이렇게 도시 바깥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시냇물과 나무의 소리에 익숙한 것처럼 외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대중 또는 군중이 아닌 그런 사람들인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바깥에 있는 사람, 역시 이제 이 염소 치는 자 역시 도시의 언어하고는 다른 언어를 갖고 있겠죠. 그 정도로 이해가 되고요. 내 영혼은 움직이지 않고 오전의 산처럼 밝다. 그러나 저들 생각에 나는 차가운 자요, 무서운 농담을 하는 조롱꾼이다. 차갑고 또 무서운 농담하는 조롱꾼. 그러니까 저들을 비웃고 경멸하는 그런 존재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반발, 이것도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저들은 나를 바라보고 웃는다. 근데 결국 비웃는 거죠. 또한 웃으면서 나를 증오한다. 저들의 웃음에는 얼음이 있다. 이런 표현 되게, 역시 이제 시적입니다. 자, 6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두의 입을 닥치게 하고 모두의 눈을 마비시킨 일이 일어났다. 그 사이 줄광대가 자기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 뭐그 사이라는 게 약간 시간적으로는 좀 애매해요. 그러나 뭐 4절, 5절 쭉그 연설하는 어느 순간에 그런 정도로 그냥 봐야 될것 같습니다. 줄광대는 작은 문에서 나와 두 개의 탑 사이에 팽팽하게 매인, 그러니까 시장과 군중 위에 걸린 밧줄 위를 걷고 있었다. 이미 이제 걷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도 이제 한번 짚고 가야 됩니다. 여기 두 개의 탑 사이에 걸려 있다고 돼 있고요. 그두 개의 탑 사이에 이렇게 뭐. 박미숙님이 불어 번역에서는 사람들이 염소 치는 자에게 이야기하듯 내가 저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독일어 번역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저기, 아니, 그 불어 번역이. 여기에는, nun werde ihnen gleichen, ziegen hirten.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나는 저들에게 말한다. 마치 염소지기에게, 염소 치는 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염소 치는 자에게 얘기하듯이라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어 본, 놓고 보면요. 불어 본도 한번, 자. 불어본에는 저기 우리 박미숙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번역돼 있기는 맹낭줄르 빨르 꼬물롱빨로 슈브리엘 슈브리 사람들이 염소 치는 자에게 말하듯 내가 저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독일어 원문에는 롱빨르 이 구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염소 치는 자에게 말하듯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래서 최대한 여러 번역들을 같이 참고하고 있는 거고요. 뭐 저도 당연히 실수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이런 이상한 지점 저기 발견되면 이야기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자주 참조하는 이 뭐죠? 여기 번역 나오나요? 파커스? 파커스? 이 사람 번역 17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Now I talk to them as to go towards. 그러니까, 제가 독일어 말씀드리면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염소 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불어 번역한 분이 좀 착각한 게 아닐까 싶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들은. 말씀 고맙고요. 계속 보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지워야 되겠어요. 타이트하게 거야 되겠죠? 오케이. 이게 초록색이 밧줄입니다. 이게 이제 파란색이 탑이고요. 두 개의 탑 사이에 팽팽하게 메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그었더니 막 꾸불꾸불 했던 거고요. 자, 시장과 군중이 시장과 군중이 있는 장소가 여기겠죠. 사람들, 자라투스트라도 여기 어딘가에 이제 있는 거고요. 그죠? 줄광대가 여기서 이미 건너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이두 개의 탑 사이에 있고, 줄광대가 여기 작은 문에서 나와서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묘사가 됐고요. 자, 여기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줄광대가 가던 길에 중간에 막 왔을 때 시기가 요게 이제 이른 겁니다. 대략 이쯤에 왔을 때 다시 한번 그 작은 문이 열리더니 어릿광대처럼 알록달록한 옷차림의 사내가 뛰어나와 빠른 걸음으로 첫 번째 사내를 뒤쫓았다. 이제 여기 와 있는 사람을 뒤쫓아간 겁니다. 그림을 색 사용을 좀 여기 이제 뒤쫓아까지 온 겁니다. 빠른 속도로. 자, 이 어릿광대처럼 알록달록한 옷차림의 사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릿광대라는 표현이요. 포셀라이저라고 독일 말로는 되어 있는데,
왕이나 귀족한테 이렇게 그 소속돼서 이렇게 농담하고 짓궂게 이런 그 존재가 여기서 말하는 어리광대예요. 이제 우리 보통 여기 서커스 같은 데서 보는 어리광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빠른 걸음으로 뒤쫓았는데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뒤쫓습니다. 앞으로 가, 절름발이야. 그의 무서운 목소리가 외쳤다. 앞으로 가, 늘보 밀수꾼 힌둥아. 내 발꿈치로 너를 간지리기 전에. 발꿈치로 간지린다라는 말이 아마 뭘까요? 저도 이 관용구는 잘 저기 의미를 모르겠어요. 나중에 혹시 알게 되면 저도 같이 공유하고요. 자, 절름발이 늘보 밀수꾼 힌둥이. 이 힌둥이란 표현도 독일어로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영어로도 다 이제 비슷한 말인데요. 그 백인을 약간 저기 경멸하는 그 낮추어 부르는 그런 표현이고요. 한국어에도 그런 표현을 쓰죠. 그 백인이 좀그 뭐랄까 약간 어떤 경멸과 그욕뭐 이런 대상이 될때 네, 그렇게 쓰죠. 블라이히게지히트. 그러니까 페일 페이스트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절름발이와 늘보 이건 이제 느리다라는 의미가 강하겠죠. 그리고 밀수꾼 힌둥이는 낮잡아 보는 그런 그 말들이겠죠. 자, 여기 두 개의 탑 사이에서 뭐 하고 있니? 너는 탑 안에 있는 게 어울려. 널 처박아둬야 하는데 너보다 나은 자의 자유로운 길을 막고 있잖아. 뭔가 나은 자라고 부른 게 이제 자기 자신이죠. 그게 이제 좀 이제 갈등 상황이 됩니다. 한마디씩 할 때마다 막 소리 지르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뒤쫓아서 사내는 줄광대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다. 하지만 불과 한 걸음 뒤에 왔을 때 그때 모두 입을 닥치게 하고 모두의 눈을 마비시킨 경악할 일이 일어났다. 사내는 악마처럼 고함을 내지르고는 자기를 방해하고 있던 자를 뛰어넘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뛰어넘었습니다. 이 뛰어넘는다라는 것도 일종의 위버겐일 수 있어요.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분명히 주의할 거는 방식이 이제 다른 거죠. 이 어리광대의 뛰어넘음과 자라투스트라가 가르치는 초인의 넘어감 이 둘이 이제 다르다. 또 우리가 이 에피소드 속에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내는 악마처럼 고함을 내지르고는 아 하면서 이제 뛰어넘었습니다. 자기를 방해하고 있던 자를 뛰어넘었다. 하지만 경쟁자가 승리하는 것을 보자 이 경쟁자는 뛰어오른 이 어리광대입니다. 이 사람은 줄광대는 정신줄도 밧줄도 놓쳐버렸다. 이 정신줄에 해당한 말이 독일어로 머리예요, 머리. 커프, 헤드. 헤드인데요. 이걸 왜 정신줄이라고 했냐면 머리를 놓쳐버렸다라는 게말 그대로 우리말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정신줄에 해당합니다. 그걸 놓쳤고 그리고 이제 밧줄도 놓쳐버린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이 어리광대는 결국 추락하고 맙니다. 줄광대는 장대를 내던지고 팔다리를 휘저으며 장대보다 빨리 깊은 곳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 깊은 곳이란 건 결국 이 사람들이 있던 그곳을 가리키겠죠. 다른 색으로 쓴게 필요하겠네요. 사람들이 몰려있던 이곳으로 이제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깊은 곳으로라는 말의 이 깊은 곳 역시 독일말로 tief. 저번에 봤던
deep, 깊다, deep 이란 말의 명사형인 tiefe입니다. 깊은 곳으로, in the tiefe. 역시 요 말도 tiefe, 이 심연이란 말하고 연결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그냥 아래쪽 깊은 곳 정도의 의미지 더 확대 해석해서 심연이라고까지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4절 초반부에 인간은 동물과 초인 사이를 잇는 밧줄, 심연 위의 밧줄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 요, 지금 진한 초록색 이거에 대해서 동물과 이제 그때 구절, 4절 부분의 구절을 보시면 동물과 초인 사이를 잇는 밧줄, 인간을 밧줄이라고 했습니다. 건너가는 존재라기보단 이 밧줄 자체를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얼마나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심연 위에 밧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일종의 그 4절에 아까 했던 그 표현을 빌자면 동물과 초인 사이에 걸린 밧줄이 인간인데 심연 위에 걸려있다. 심연 위에 걸려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탑 두 개의 탑 사이에 걸려있는 팽팽한 밧줄 위에서 이 줄을 타던 줄광대가 깊은 곳으로 티페 떨어졌다 이렇게 된 거죠. 참고로 저기 심연이란 말은 지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땅 꺼짐이라고 했죠. 압이라는 게 박탈 이런 거고요. 그룬트가 그라운드입니다. 땅. 그래서 심연은 끝 없는 그런 무엇이죠? 땅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바닥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그 묘한 겹침이 여기서 확인이 돼요. 그러나 이제 표현들은 다릅니다. 훨씬 더 비유적이라기보다는 물리적입니다. 자,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마침 그 떨어지는 바로 그 옆에 자라투스트라가 있겠죠. 뒤에 보세요. 자, 시장과 군중은 폭풍에 휩싸인 바다 같았다. 모두는 뿔뿔이 도망치며 뒤엉켰다. 줄광대의 몸이 강타할 그곳이 특히 그랬다. 네, 요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멈춰 서 있었다. 바로 곁에 몸이 떨어졌다. 이제, 그죠? 근데 요런 부분들이 이 줄광대의 몸이 강타할 그곳, 이런 표현들이 어지간한 번역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거기서 거기지만 요게 과거형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줄광대의 몸이 강타한. 근데 시기적으로 보세요. 시간적으로 사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그 시점하고 떨어진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시차가 있고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후에 자라투스트라 곁에 떨어집니다. 요런 어떤 시간상의 차이, 뭐, 중요하지 않게 보면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번역할 때는 이런 것까지 열심히 들여다 봐야 하는 게 맞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면 아시겠죠? 이제 줄광대가 공연을 시작했고, 이건 그 건너가는 것도,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도 위험하고, 도중에도 위험하고, 돌아보는 것도 위험하고, 덜덜 떨며 멈춰 있는 것도 위험한데, 이 줄광대는, 중간쯤 이르렀을 때, 그 같은 문에서 나온 어릿광대가 막 소리 지르고 욕하면서, 다가와서 거의 한 걸음쯤 그 등 뒤에서 이렇게 훌쩍 뛰어넘는 그 바람에 이제 정신줄도 놓치고 밧줄도 놓치고 장대를 놓치면서 팔다리를 휘저으며 밑으로 이제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그 에피소드가 뭘 그 의미하는지는 뭐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같이 저기 생각을 계속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이게 딱 뭐다, 뭐는 뭐를 가리키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까지 일단 해놓고 계속 가겠습니다. 지독히 망가지고 부서졌지만 아직 죽진 않았다. 잠시 후 박살난 자에게 의식이 돌아왔고 곁에 자라투스트라가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았다. 거기서 뭘 하고 있는가? 말을 시작한 거죠. 악마가 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리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제 악마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 악마를 막아주겠는가? 이 표현이 어떠세요? 되게 저기 평소부터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걸 예견하고 있는 그런 사람 같은 느낌이 들죠. 아마도 이번 공연 말고 예전 공연에서는 여길 넘어갔을 거예요. 줄을 건너가서 다른 쪽 탑에 도달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이 줄광대는 자기가 이렇게 건너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불안한 마음 같은 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악마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릴 거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게 분명히 있었다고 보이고요. 뭐 이럴 줄 알았다라는 거죠. 이제 지옥으로 간다. 자라투스트라는 대답했다. 친구, 내 명예를 걸고 말하는데 내가 얘기한 그런 건 하나도 없다. 악마도 없고 지옥도 없다. 내 영혼은 내 몸보다 더 빨리 죽을 거다.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면무장 안 했어요, 말을. 악마도 지옥도 없고 영혼이 몸보다 빨리 죽을 거다. 이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이죠. 몸이 죽으면 영혼도 정신도 따라 죽고 그 후엔 아무것도 없죠. 이뭐 지옥으로 가서 이렇게 온갖 저기 벌을 받을 뭐 그런 존재도 없고 그렇게 괴롭힐 존재인 악마도 없고 그런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얘기가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특히 이 그리스도교 적인 어떤 그 전통 문화 이것이 강한 서양에서 이제 어떻게 이 당연한 진술이 이제 받아들여지는지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남자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올려다봤다. 이윽고 그는 말했다. 당신 말이 진실이라면 삶을 잃을 때난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나는 매를 맞고 근근히 배를 채우며 먹으며 춤추는 법을 배운 동물보다 나을 게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동물보다 낫지 않은 나을 게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죽는다 해도 잃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토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못 믿겠다는 듯 봤지만 그걸 이제 받아들인 거죠. 자, 그러자 자라투스트라 말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너는 위험을 너의 천직으로 삼았고 거기엔 경멸할 게 전혀 없다. 너는 지금 천직으로 인해 바닥으로 간다. 그걸 위해 내 손으로 너를 묻어주겠다. 바닥으로 간다라는 표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바닥으로 또는 땅으로 간다. 이게
unterge'n이라는 표현하고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근데 이 경우에 바닥으로 간다는 몇 가지 뜻이 있죠. 당연히 이 줄에서 땅바닥으로 그 천직 때문에, 즉 줄타기 광대라는 그 천직 때문에 바닥으로 간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 몰락 이런 의미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겐 어쩔 수 없습니다. 위험을 천직으로 삼았고 거긴 경멸할 게 없고 오히려 존중해줘야 하고 그리고 그 일로 그 직업으로 인해서 겪을 수 있는 어떤 위험하니까 당연히 사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겪을 수 있는 일을 겪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줄광대는 자기가 동물보다 나을 게 없는 삶을 살았다. 잃을 게 없다. 그렇게 말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라투스트라는 그게 아니라, 위험이 너의 천직이었고, 그 천직이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어차피 일어날 일, 그것을 겪은 것일 뿐이고, 근데, 경멸할 게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여기선 조금 더 이제 그 높은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경멸할 게 아니라, 오히려 높게 사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 마지막으로 너를 직접 손수 묻어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닥으로 가는 거에 더 뭐라 하죠? 한 단계 그 진전된 상태? 왜냐하면 정말 땅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묻는 것까지 연속해서 이제 그리로 향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자, 자라투스트라가 이 말을 했을 때 죽어가는 자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더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고마움을 표시하러 자라투스트라의 손을 찾으려는 듯 손을 움직였다. 마지막으로는 손을 움직이고 네, 이제 숨을 거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좀 쉬기 전에 우리가 짚고 갈 거는 결국 어떤 그 몸과 영혼 또 몸과 정신의 관계에 대한 지극히 생물학적이고 생리학적인 그런 상황 이것과 이 죽어간 이 줄광대에게 일종의 구원을 선물한 이 자라투스트라 이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시고 대체 저 어릿광대 이 줄광대를 떨어뜨린 그 어릿광대는 누구이며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도 제가 어디서 이제 봤던 해석인데 이 줄광대, 그러니까 어릿광대는 뛰어넘, 뭐죠? 넘어간다라는 말의 의미를 오해한 거 하고 이제 관련 지을 수는 있겠어요. 이렇게 훌쩍 뛰어넘어서 마치 단번에 이렇게 어떤 상황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넘어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건 엄청난 그 후과를 치러야 한다. 그런 걸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의 초인에 대한 가르침을 오해하는 한 가지 전형을 이 어릿광대에서 볼수 있지 않나. 그런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 됐지만 이 줄광대의 경우에 앞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만약에 자신감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자라투스트라가 이 직접 손으로 이제 묻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줄광대를 가깝게 여기고 있다.
하는 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얘기 잠깐 쉬고 나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